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돼지 TV 방송을 산지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스 특장 다스 기술 연구원에서 만든 멧돼지 포획트랩, 유해동물 포획트랩을 포설해서 이제 가까이 포설해서 직접 그 체결하는 그런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연 보여드릴 텐가 250B와 300 이 두 대를 가지고 시연을 보이도록 하겠고, 또 아울러서 이 유해동물 포획 허가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농가나 이걸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이 공지를 하는 공지사항입니다. 포획 허가제라고 해서 자가 포획을 다 저 환경부에서 이 허용했습니다. 허가제가 2012년부터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신고 안 하고 또 저 그 대충 그냥 올무나 뭐 일단 뭐 자가로 해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제품을 사셔서 시군구 환경과에 가시면은 3일 이내에 자가 유해동물 포획 허가 신청서를 내시면 3일 이내에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피해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피해 사실을 신고하게 되면은 그걸 증빙을 사진으로 찍어서 갖고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저 신청서에 기재하거나 아니면 전화로도 가능하게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시군구마다 그런 것 매뉴얼이 좀 틀리기 때문에 알아보시고, 다만 3일 이내에 즉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건 처리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농가의 우리 사유 재산권에 대한 그런 손해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국가에서 다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허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도 안 듭니다. 그러니까 모르시면 저희 잘돼지 TV 다스 특장 다스 기술 연구원 밑에 화면에 전화번호 밑에 전화번호에 전화하시면 언제든지 그걸 사소하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고, 포획 허가제는 여러분들 인터넷에 들어가시면은 이거 시군구에서 다 발행하는 허가 저 신청서가 다 출력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 한다고 그래서 범법자 되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고 다 내주게끔 돼 있습니다. 안 내주면 전화하십시오. 제가 그런 부분에서 사소하게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포획트랩 이거 장착하는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붉은 나무에 저희 트랩 발목 체결기입니다. 체결기를 저희는 완타치 체결기라 이 부분 항상 매번 영상에도 보이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왜냐면 일자로 이 와이어가 저 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걸 당겨서 이렇게 당겨 갖고 이렇게 이 캡에 들어가서 이렇게 장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밀으면은 안에 다 들어가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움직이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부분 3배. 자, 평평한 곳에서도 누르고 다시 누른 다음에 이거 누르고 그리고 요 부분으로 통해서 이럴 때 가까이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거치된 상태에서 가까이 이렇게 슬쩍 밀면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이게 와이어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측면으로. 자, 들어갔죠. 그러면 이걸 밀고서 당긴 다음에 이거 정지 와이어 정지 볼트를 좌우로 딱 체결해 주시고, 이거 정렬 딱 이런 큰 나무에 해주시고, 자 여기 멧돼지가 지나가는 길에다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자, 놓으시고, 자, 이거 정렬 상태 보시고, 자, 마지막 하시기 때 요거 풀고, 자, 보십시오. 자, 풀어서 비가 온 관계로 좀 많이 젖었네요. 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덮어주고, 자, 다음
아, 요것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가까이서 이렇게 하는 걸 시연을 보여드릴게요. 가까이 나무는 반드시 굵은 나무에다 쫙쭉, 예, 굵은 나무에다 하시고 가급적이면 가까이 묶어 놓으세요. 멀리 묶어 있으면 나중에 포획 됐을 때 멧돼지 자체가 그 많이 줄이 기른 만큼 돌아다니면 포획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가까이 좀 묶어 놓으세요. 자, 요것을 예, 꼭 잡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네. 자, 끼시고. 자, 요것도 똑같이 누르고. 자, 누르고. 자, 요거. 반대로. 자, 하실 수 있도록. 자, 적절히 길이를 조절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게 조절한 상황에서 당겨서 이렇게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습니다. 예, 여기 측면에 잘 걸렸는지 확인하시고, 예, 뚝 밀어준 다음에 이게 묶어서 어느 정도 적당히 돌아갔다 싶으면 놓으시고, 자, 여기다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 이거 정렬해주고 상황 끝난다 보고 이거 탁 오픈 시켜놓고 방아쇠를 오픈 시켜놔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거 요 잘 정렬하시고 주변에 있는 걸 나뭇잎새기들, 이 나뭇잎새들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마른 부분, 오늘은 좀 젖었는데 마른 거 위주로 살짝 덮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다 덮어 놓으세요. 이렇게 덮어 놔서 모를 수 있도록. 멧돼지는 주변에 흙도 파였지만 안 다가니까 이런 동물이에요. 자, 그리고 자,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이게 멧돼지 유인제입니다. 유인제. 자, 요 막걸리입니다. 자, 막걸리입니다. 뭐 이 상어가 나온다 그래서 제가 그거 좀 선전하는 건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보아주시고, 이게 막걸리를 이 주변에다 이렇게 뿌려주세요. 예, 예, 이렇게 뿌려주세요. 예, 막걸리를 뿌려주시면 막걸리 향으로 인하여서 이 주변에 중화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자, 요거, 이렇게 쭉 뿌려주세요. 이렇게, 이게 스프레이 방식이라 화면에는 안 보일 거예요. 이게 300ml 오래 써요. 쭉 이렇게 뿌려주시면 이게 강력한 바베큐 향으로.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쭉 뿌려주세요.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철저히 덮어 놓으세요. 이게 쭉 뿌려 놓으세요. 자, 멧돼지 유인제, 이게 농촌 예, 진흙청 어떤 박사님이 만드셨다고 합니다. 아주 냄새가 아주 그냥 강해요. 이게 바베큐 냄새가, 멧돼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베큐랍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저희는 이렇게 GPS가 있습니다. 자, GPS, 이 GPS는 이 트랩이 건드리면 GPS가 감지가 돼가지고 연락이 옵니다. 휴대폰으로.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셨을 때, 여기하고, 지금, 여기하고 여기가 가까워요, 지금. 왜 제가 했냐면, 1m 50 정도로 해놨거든요. 멧돼지가 한번 잡혔을 때, 여기서 잡혔을 때, 멧돼지가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 돌아다니다가 가까운 지금 거리니까 밟혀요. 이렇게 오다가 멧돼지가 이쪽에서 오든 오다가 밟히면 이렇게 밟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거리에서 돌아다니면 지금 거리에 한 1m 50 이내에 긴 줄로 해가지고, 자, 보세요. 여기 잡혔어요. 멧돼지가 왔다 갔다 하고 한다 가고. 자, 요것도 여기 오다가 이제 잡혔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앞뒷발이 걸리든 간에 양쪽이 다 딱 걸려있으면 그대로 눕지요, 멧돼지가. 이렇게.
누워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멧돼지가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양쪽에서 다 잡혔기 때문에. 오른발이 든든 왼발이 든든 발에 다 걸려있기 때문에 누워버립니다. 못 일어납니다, 멧돼지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 지금과 같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을 만드셔야 여러분들이 멧돼지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저희 제품은 지금 보세요. 이거 한쪽만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그랬어도 이렇게 잡힌 거예요, 지금. 이 사진 그대로예요. 자, 요거. 아, 줄 중에서 아무거나 올라와도 다 잡힙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도. 이쪽 보세요. 하나만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만 올려놓는데 이게 잡힌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 개 작동해서 안 됐느니, 이런 말씀 하세요. 절대 그런 거 없으니까, 자, 보세요. 이거 내가 작동시키, 다 작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러한 테크니컬한 거, 그리고 아까 제가 보셨듯이, 보여드렸듯이, 멧돼지 유인제, 또 그리고 막걸리, 이런 걸로 위장해 놓으시면 멧돼지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잡을 수 있어요. 머리, 우리는 어차피 동물과 두뇌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노력하시고, 또 저희같이 좋은 제품 선택해서 꼭 이 유해동물에 대한 부분을 이 생포해서 또 여러분들의 소중한 그런 재산이나 이런 걸 지킬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 많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리고 항상 잘돼지 TV 방송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끝까지 영상을 보아주시고 언제든지 궁금한 상황이 있으면 저희 화면 밑에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문의하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일목요연하게 상세하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산지에서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